없는 맛. 어디서도 먹어본 적 없는 맛입니다, 이건. 안녕하세요, 신뽕입니다. 오늘 만두 먹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샤오롱바오 그런 거 좋아하세요? 즙이 깨물면 팡팡 터지는 그런 만두 좋아하십니까? 줄 서서 사야 되는 집이고 한정 판매하는 집인데 아주 특이한 독특한 만두집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러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만두 10개 주세요. 네. 아, 이게 만두 속인가 보다. 1인분 뜨겁습니다. 뜨거워요. 만두 한 개 500원, 요거 10개입니다. 여기가 툭 쳐지죠. 육즙이 나옵니다. 육즙이. 육즙 보이죠? 육즙. 속이 촉촉해요. 육즙 고이는 거 보이죠? 이 집 와서 먹은 건 두 번이고 포장해 간 것도 한 두 번. 올 때마다 사람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시간이 2시 20분인데 지금 오니까 조용하네요. 제가 좋아하는 만두가 부산에 차이나타운 가면 신발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육즙 팡팡 터지는 샤오롱바오 만두, 그 집 만두 좋아하는데. 간은 달달한데, 육즙이 막 줄줄 흐르듯이 속이 막 빵빵 터지고 이건 아닌데, 딱 깨무는 순간 육즙이 싹 흘러나와요. 일반 흔히 많이 드시는 일반 만두하고는 달라요. 육즙이 가득한, 속이 촉촉한. 그 궁금한 게 이런 걸 어떻게 만들지 이렇게. 아이고. 맛있다. 며칠 전에도 왔었는데 11시에 오니까 네이버나 이런 데 찾아보면 11시부터 한다고 돼 있는데 11시 오면 못 사요. 더 늦게 오셔야 돼. 12시 지나서. 가세요. 포장해서 많이 가시네. 안녕하세요. 만원어치 포장하세요. 예. 피도 쫀득쫀득하다. 100% 수제만두. 크기는 많이 안 커요. 그렇게 크진 않고 아주 촉촉해. 육즙이 막 터진다 이 개념이 아니라 흘러내린다. 육즙이 흘러내린다. 고기 잡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특히 이거 윗부분 있잖아요. 여기 이 부분이 꼭 고기 씹는 것처럼 마지막까지 식감을 도와줘요. 쫀득쫀득. 아무튼 없는 맛입니다. 이거는 없는 맛. 요즘 냉동식품도 만두 진짜 맛있잖아요. 잘 나오잖아요. 어디서도 먹어본 적 없는 맛입니다, 이건. 여기 한 30년 됐어요? 부모가 몇 살이래요? 이제 70 되셨죠? 부모 태어날 전부터 됐어요. 이게 몇 년 됐는지 정확하게 쳐보니까 일단 70년은 확실히 넘었고요. 예, 오래됐다 하시네. 아무튼 70년 이상 된 집.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단맛이 좀 있어요, 단맛. 달달한 맛도 좀 있고. 그냥 맛있어요. 싱겁게 드시는 분은 좀 짭다 느끼실 수도 있는데 밥하고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딱 좋은데. 육즙 정말 좋아요. 아까 처음에 인서트 찍을 때 딱 반 갈라놓은 건데 속을 보면 보통 속이 말라야 되는데 보세요. 속이 아직도 촉촉해요.
잘 먹고 나왔습니다. 맛있습니다. 맛은 있는데 저 주인분이 별로 친절하진 않아요. 예,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며칠 전에도 왔었거든요. 근데 11시에 왔는데 막 준비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몇 시쯤 되면 먹을 수 있냐고 여쭤보니까 그것도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다시 온 거거든요. 그래서 또 언제 몇 시에 하냐 여쭤보니까 그걸 정확하게 말씀 안 해주시고 먹었으면 됐잖아요 이러시네요. 몇 시부터 합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되는 건데도 좀 그렇네요. 몇 년 됐냐고 여쭤봐도 아버지 연세 여쭤보시고 이런이시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오래됐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다소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만 맛은 있네요. 자, 항상 말씀드리죠. 음식 맛은 뭐다? 같은 배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도 다르다. 아시죠? 저는 또 내일 맛있는 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채널 자칭 대국무대사 심뽕이었습니다. 바이바이.